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한방 대단한데요. 네. 저 연습실을 빌리셨어요. 가서 존박 씨가 한 번씩 네. 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네, 가끔 오십니다. 아, 가끔 오세요? 네. 오늘 오실라나? 글쎄요, 잘. 야, 진짜 기다리면서 냉면 먹고 싶어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진짜? 무슨 일이세요? 만나기로 했네. 식사로 왔죠. 소문이 이게 거짓이 아니었구나. 이 근처에 있으면 꼭 오죠. 냉면 빨리 먹으러 들어가시죠. 자, 정말 씨 냉면 사랑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저는 음악보다 냉면이 더 좋아. 어떻게 이렇게 냉면을 좋아하게 됐어요? 2011년 여름이었습니다. 육수를 탁 들이마실 때 그 속이 확 그해 여름. 뭐 이런 게 다 일주일에 네 번은 먹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먹는 거. 불안하고 다리 떨기 시작하고 금단조사하고 근데 네. 냉면 안 시켜요? 우리 지금 아니, 네. 시켜놓고 우리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막 손 떨려요 지금 냉면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냉면이 나왔습니다. 존박 씨는 깔끔하고 담백한 맛의 이 평양식 냉면만을 고집한다는데요. 저는 그냥 이걸 먹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고 오늘 저녁으로 냉면을 먹었는데도 또 먹고 싶네요. 자 무슨 네. 말이 필요했겠습니까? 고수의 냉면 먹방 그냥 한번 즐겨보시죠. 아우 저 소리 아우 맛있다. 자 심심하지만 중독성 있는 평양냉면의 치명적 매력 이제 종박 씨와 좀 닮았죠? 저 이렇게 행복한 촬영 정말 오랜만이에요. 냉면 속을 직접 네. 즉석에서 담백한 너의 맛 냉면. 와! 네, CF 들어온다. 냉면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자, 야구장에서 포착된 의문의 사진, 과연 뭘까요? 네, 바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색 시구 퍼포먼스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시구에 관중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과연 얼마나 대단했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자, 화제의 주인공 배우 태미, 일단 한번 보실까요? 우와. 우와. 자 공중을 가르는 시원한 돌려차기 시구. 아니 이거 시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장식을 하는 장면이라는. 자 이 정도면 뭐 시구가 아니라 예술이네요 예술. 이야. 해외 언론도 극찬할 수밖에 없는 공중회전 시구의 주인공 태미 씨를 직접 만나 봤는데요. 정말. 야 정말 등장부터 황상치가 않습니다. 태권도 하셨네. 저 맞을 뻔했어요 진짜. 돌려차기 시구 종이었죠. 우리 태미 씨 반갑습니다. 네. 아. 인사도 발차기 하면서. 정체가 뭐예요 도대체? 저는 지금 태권도 네. 선수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액션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태미입니다. 네,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의 액션 배우 태미. 영화 더킥과 정글의 법칙 최초의 여성 멤버로 얼굴을 알렸었죠. 예, 저분 네. 식으로 이슈를 좀 바꾸자. 저 나레이션 이제 아셨어요. 후지가 이제 자기 특기를 살려서 하는 걸 봤는데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도 한번 하게 되면은 이런 제 특기 살려서 하나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메이저 리그에 가서. 다시 투구를 한다. 다른 기술로 뭐 할 만한 거. 540도 뒤우리기라는 기술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떨린다. 뒤우리기. 540도 뒤우리기. 공중에서 한 바퀴 반을 돈 후 거침없는 하이킥. 정말 대단하죠. 다음에 마운드 위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야. 자, 아무리 봐도 신기한 스타들의 작은 얼굴. 그런데 연예계 최고의 작은 얼굴 스타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안 보여. 자 비현실적 얼굴 크기 주인공 바로 미스터 양조섭 씨. 팀에서 보컬과 작게 귀여운 얼굴을 담당하고 있죠. 많은 연예인들과 찍은 사진 비교 사진 보셨어요? 부끄러워요 사실. 얼굴이 작아지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더 작아져야 되나 그런 고민도. 저요? 네, 정말 작긴 작으시더라고요. 자 아이돌 가수 사이에서도 유난히 작은 얼굴을 자랑하는 양조섭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억울한 표현을 듣는다고 하는데요. 민감하게 투샷 한번. 아 제가 좀 너무했죠. 네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작은가. 또 제가 또 준비한 소품이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뭐 CD 정도로야 당연히 가려지고요. 와. 자 이번에 역본에 도전해봤습니다. 아 저기 눈코입이 다 있네요. 아 얼굴이 완전히 숨었어요. 참치캔 하나. 자 대한민국 최초 도전 셋. 참치캔으로 얼굴 가리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우와. 설마 설마 했는데 성공. 아 정말 신기하죠. 얼굴 또 어마어마한 성능이.
거리가 많이 작다는 거 좀 편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불편한 건 팬분들이랑 사진을 편히 못 찍어요. 팬분들도